많은 사람들은 이제 좋은 거를 먹어야 낫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유전자를 먹는 거 가지고는 회복시킬 수 없다.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것은 결국 무엇이다? 생명이다. 생명이다. 먹는 것은 그 여덟 가지 기본 여건 중에 한 가지일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방금 여러분 이제 여기서도 들으셨겠는데 우리 하나님 창조주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우리 몸에 좋은 거를 귀하게 구하기 힘들게 만들어 놓고 비싸게 만들어 놓고 돈 있는 사람만 사 먹을 수 있고 예. 그렇다면 그거는 무조건적입니까? 조건적입니까? 예.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우리 몸에 좋은 걸수록 어떻게 해놨을까? 누구든지 쉽게 구하고 싸게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제일 좋은 걸수록 어떻게 해놨을까? 네? 제일 좋은 걸수록 아주 누구든지 워낙 선택만 한다면 마음껏 섭취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좋은 것일수록 그걸 섭취하지 않으면 빨리 죽어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산삼 100년근짜리를 안 먹었다고 해서 안 죽었네 보니까 그렇죠. 그 얼마나 비쌉니까? 그거 뭐 100년근이면 뭐 5천만 원, 뭐 1억도 한다던데 그거 안 먹어서 죽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뭘 안 마시면 며칠 만에 죽어요?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네. 산삼 안 먹어서 죽는 수는 없어. 그런데 물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공기야. 공기 안 마시면 5분 만에 죽어요. 네. 그런데 뭐가 없으면 1초 만에라도 죽어요. 생명이야. 그러니까 생명은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돈을 주고 살려면 못 사. 그러나 그래서 그 생명이 공짜이긴 하지만 그 공짜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이미 값을 뭐예요? 다 치르고서 주시는 거니까 우리에게는 공짜예요. 네. 그래서 그 생명은 이제 생기인데,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기가 꽉 막히면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를 지금 살아있게 하고, 이 생명이 우리의 유전자를 조절하고 있고, 이 생명으로서 살아있고, 그래서 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특히 내가 환자일 때는. 그렇죠. 그 생명은 완전 공짜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일수록 공짜야. 그 다음에 공기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 공짜예요, 아니요. 여러분, 숨 쉬는데 돈 내고 숨 쉬는 사람 없죠. 자. 물도 사실은 그 공짜예요. 물은 우리 인간이 지하수를 워낙 오염시켜가지고 지금 돈 주고 물을 먹는 판이
됐는데, 그 본래는 다 물은 공짜로 마시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건강에 좋은 것일수록 이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나 다 쉽게 구해서 싸게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뭐든지 비싸거든. 그거는 어떤 거니까 비싸?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으니까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뭐든지 비싼 거를, 그러니까 다 지금,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막 붙어요. 예. 네.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암에 걸렸다면 그런 사람들이 막 붙어서 이거 잡숴보라고, 이거 뭐 근데 좀 비싸다고, 뭐. 그럼 비싸다고 할수록 땡겨, 또.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조건적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건강식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다 싼 거라야 그것이 몸에 좋다는 것이라고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얼마나 기분 좋아? 여러분, 이런 강의를 안 들으면요. 항상 내가 이렇게 싼 것만 먹고 있어서 되겠네. 왜 싼 것만 먹어야 돼요? 그게 제일 좋으니까 싸다고.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제일 좋은 걸수록 뭐요? 비싼 거다. 이렇게 고정관념에 딱 박혀 있어서 이 비싼 거 안 사 먹고 그냥 싼 거만 먹고 있으면 괜히 불안해. 그리고 뭐든지 뭐요? 돈 좀 많이 주고 산 거 먹고 있으면 좀 뭔가 마음에 놓이고. 이거 아주 나쁜 버릇이에요. 아시겠죠? 한 번은 제가 옛날입니다. 한국에 이렇게 미국 상구로 왔더니 아까 뭐 이제 뉴스타트 건강식 하는 사람이 이제 식당에 가면 뭐 비빔밥 먹고 그렇죠? 또 이제 그때 이제 두부집이 많았어요. 두부집. 한때 두부집이 굉장히 유행했죠. 두부 마을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굉장히 유행, 요즘 또 유행이 또, 또 좀, 같더라고요. 근데 두부집에 가봤더니, 두부가 시커매. 그 왜 이렇게 두부가 시커멓냐? 그랬더니, 아, 검은 콩 가지고 만들어서 그렇대요. 그 왜 두부를 검은 콩 가지고 만들지? 그랬더니, 갑자기 검정 콩을 먹으면 머리가 까마진다. 예. 네. 이런 희한한 괴담이야, 이게. 여러분, 이 테레비 방송국에 그런 분야를 취급하는 그 PD들이 의사라야 돼요. 이게 그냥 별로 그 방면에 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 일반 대중이 하는 말만 듣고 그대로 그냥 믿어버려. 그래가지고 또 방송해주면 또 뭐요. 뭐, 지금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 건강 산업, 건강이, 이 건강은 돈 주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원칙입니다. 누구의 원칙이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건강은. 건강은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갑자기 검정콩이 떴대요. 그 우리 한국은 참 재밌는 나라입니다. 비행기 타고 한국만 벗어나면 검정콩이 있는지도 몰라 사람들. 그런데 한국은 막 검정콩이 난리가 났어요. 그럼 여러분, 검정콩이 더 좋은 걸까요? 노란콩이 더 좋은 걸까요? 예? 검정콩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검정콩. 한 사람밖에 안 돼요.
두 사람.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예. 노란 콩이 더 몸이 좋다. 예. 아주 자신있게 손 드시는데. 그럼 왜 그래요? 그렇죠. 그럼 노란 콩이 몸에 더 좋아. 그 이유는 더 흔하니까. 박수! 예. 하여튼 더 흔한 게 하나님은 좋은 걸수록 더 흔하게 해놨다니까. 어? 경상도 말로 하면 뭐예요? 쎄 빌리게 해놨다고. 전라도 말로 하면 뭐예요? 허발나게 해놨다고, 허발나게. 그래서 이거 좋은 거니까 너희들 뭐예요? 많이 먹어라. 해가지고 흔하고 싸게 해놨다고요. 절대로 여러분이 뉴스타트하면 박사님 강의 아무리 들어봐도 좋은 거 얘기를 안 해주시네. 여러분 그런 좋은 게 만약 있다면 좋은 거 많죠. 지금 소위 뭐 건강 보조 식품이니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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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뭐 비싼 거 좋다는 건 많아요. 그게 정말 있다면. 저 탁구대 저거 치웁니다. 치우고 그 저기에 뭐를 만들어요? 가게 하나 차려. 그러면 여러분 짭짤하게 남습니다. 인건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아시겠죠? 근데 왜 저는 안 해요? 그게 거짓말이니까. 그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거 동업하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은 그냥 이 광고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익금의 25%를 그냥 좋다고 얘기만 하래. 근데 저는 그런 거 일체 본 일도 없고, 앞으로 만약 제가 그런 거 하거든, 이상구 박사는 이제 한물 갚으려고. 그래서 저는 그런 요청을 아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다 거절했어요. 결국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제가 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 이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라는 말을 확고하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무슨 누가 앞으로 무슨 좋은 거라 그러거든 바로 즉각적으로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생명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탁 이렇게 해서 그거를 탁 거부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악령들이 여러분을 그런 식으로 미혹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뉴스타트에 가서 배운 생명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악령들이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이 이제 헷가닥해서 그런 걸 선택하죠. 선택해서 그거를 쓰면 먹으면. 갑자기 좋아지는 수가 있어요. 좋아지는 수가. 이게 이제 사람 잡는 거예요. 와, 생명이고 뭐고 필요 없네. 결국 이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달 정도 좋아지는 것 같다가 그 다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몸에 병이 생기는 것은 이 유전자에 공급되는 뭐가 막혀서 그래? 생명이 막혀서 그래요. 그래서 이 생기를 막는 것은 악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악령이 여기 막고 있다. 이 시커먼 놈을 악령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누가
나를 배신하게 하고 악령을 악령이서 어떤 사람을 보면서 그럼 나는 이제 분노와 증오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바로 내 유전자가 악령에 의해서 뭐예요?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야 이거 악령은 빨간색도 되네요. 자 이렇게 이제 되면. 그러면 이 내가 이걸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미워하기로 선택했어. 그러면 이 유전자에 공급되던 생명이 막히잖아. 그러면 병이 이 악령은 생명으로 이 환자가 생명으로 유전자가 다시 켜져서 병이 낫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오줌 마시고 병 났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기 오줌을 자기가 마시고 병 났다는 사람 있다고. 아니 이건 농담이 아니라 꽤 많은 사람들이 그거 믿고 있어요. 그러나 오줌으로는 병이 못 나요. 날 수도 없는데 날 수 또 낫는다고요. 왜 그럴까? 오줌으로는 절대 병 낫게 돼 있지 않아요. 왜? 오줌이란 거는 노폐물이야. 그래서 우리 몸에는 콩팥이 붙어 있어가지고, 콩팥에서 우리 피 속에 있는 모든 노폐물을 긁는 것이 그게 오줌이에요. 아시겠죠? 그거를 우리 몸에 해로워서 그거를 걸러내서 소변으로 내 뱃을 해버리려는 거를 마시면 왜 병이 나요? 병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원칙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오줌이 그렇게 몸에 좋거든. 이렇게 그냥 붙잡아 매버려, 이게. 네? 못 나오게. 네. 그렇죠? 그러면 뭐 맨날 좋은 거 그냥 공짜로 먹는데. 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보세요. 오줌이 병을 낫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오줌이 나오기 전에, 나오기 전에 이 컵에 오줌이 들어가기 전에 넌 이 오줌이 어디 있었던 거요? 피 속에 있었던 거야. 그러면 내가 이 오줌을 받아 가지고 이건 피 속에 있던 거요. 그걸 내가 받아서 마시면 이 오줌 성분이 또 어디로 녹아 들어가? 피 속으로 들어가. 그러면 왜 피 속에 있을 때 낫지? 왜 한번 나왔다가 들어가면 나아요?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이거는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거를 믿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진실이 아니야. 진실이 아닌데 왠지 어떤 사람은요, 그걸 그렇게 오줌 마시면 난다 그러면 아 그렇겠네요. 딱 믿어버려요. 그런 거를 믿게 하는 그 진실을 믿게 하지 않고 그런 거짓을 믿게 하는 것이 악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란성 쌍둥이.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그 거짓을 믿게 하는 게 악령이다 이거야. 그러나 한 쌍둥이는 뭐예요? 아니야, 우리 엄마가 그때 아파서 밥을 못 해준 거지.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 진실을 믿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정신님이요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차가버섯을 먹어봐라, 뭐 오줌을 마셔봐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병원에서 아무리 치료도 안 돼가지고 뉴 스타트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런 잡신들이 제일 많이 틈타요. 딱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오줌 마시고 났다.
그런 소식을 전해줘. 그러면 이제 이 남편은 에이 무슨 오줌을 마시고 어떻게 병이 낫겠나. 그런데 이제 마누라가 급해가지고 여보 미제야 본전인데 한번 해봐. 돈 덮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 사람 낫다잖아. 이러면 이제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오케이 뉴스타트 가면 그건 돈 좀 들고 어쩌면 돈도 안 모여 하나도 안 들고 그래야지 이 사람이 그것을 믿는다 이 말이야. 선택을 해. 그러면 그것을 선택하게 한 것이 바로 이 뭐야 악령이야. 그래서 그거를 악령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면 악령이 어떻게 해주게? 일부러 뭐요? 빠져줍니다. 빠져주면 여기서 얻은 생명이 더 이상 막혀 안 막혀? 안 막히거든. 그럼 빠져주면 생명이 가서 유전자가 회복하는 거야. 그런데 이 환자는 생명 때문에 나은 줄을 몰라. 뭐 먹어서 난 줄 알아? 오줌 먹고 난 줄 알아. 그래서 많은 여러분 몸에 좋다는 것들이 먹으면 일시적으로 호전되는 수가 있어요. 그거는 주로 이 악령이 어떻게 일시적으로 빠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호전됩니다. 그러면 뭐 뉴스타트 안 오는 거야. 아시겠죠? 아, 뭐, 나빠질 때마다 뭐요? 여기 만병통치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오랜 시간을 낭비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하자, 이 말이에요. 올바른 생각.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몸에 좋은 것일수록 다 공짜입니다. 흔해 빠진 거예요. 운동도 공짜 아니에요. 그렇죠? 절자도 공짜지. 다 공짜예요. 그래서, 뭐, 좋은 거 못 먹어서 병 못 났다고 하나님한테 항의해야 될 일 없어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문제는 내가 믿지를 않는 거죠. 내가 선택을 하지를 않는 것이 문제죠. 확실한 선택. 를 하지 않는 것이 그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비싼 거라고 잡수지 마세요. 그거 그런데 한번 빠지면 막 뭐 여기저기 막 온갖 것들이 막 너무 많아져가지고 여러분 쓸데없는 내 몸 속에서는 사실상 하나도 필요하지 않은 건데. 남아 돌아가는 건데 그거를 좋은 거라고 또 먹는 거야. 그렇게 되면 생명이 잘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부작용만 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위 만병통치 뭐 한국은 걸핏하면 만병통치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이제 검정콩이 왜 좋다고 소문이 나게 되었냐면 그 검정콩의 검정 색깔 아시겠죠? 검정 색소 예를 들어서 식물성 색소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지금 블루베리죠, 그렇죠?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블루베리 이제 많이 열 거예요. 2부 하시는 분들은 블루베리 많이 따져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1부 끝나기 전에도 열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근데 이 블루베리의 이 색소, 그러니까 자두 색깔, 검정콩 색깔, 혹은 그, 뭐예요, 저, 무화과, 뭐 이런 포도, 이런 짙은 그 색깔을 내는 거의 검정색 나죠. 이 모든 식물성 색소가 다 항산화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잡수시는
뭐 매일 매 끼니마다 항산화제는 막 천지 빼까리로 잡수시고 계시다 이 말이야. 그 항산화제가 우리 건강에 가장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 유전자를 가장 손상시키는 것이 바로 뭐니까? 활성산소니까. 활성산소. 그래서 그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산화시켜서 변질시키는 것을 막아주는 물질을 산화방지제 또는 항산화제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실은 그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에서도 생산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죠. 그렇죠? 자, 미토콘드리아에 당분이 들어가고 산소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스파크 생기가 와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난 뒤에 부산물이 이 활성산소다. 이 활성산소를 그냥 가만 놔두면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도 파괴하고 세포막도 파괴해서 세포를 빨리빨리 죽여서 노화 현상을 빨리빨리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암에도 걸리게 하고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게 하는데 이 활성산소를 방지 이 활성산소 이런 산화 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간에서 이런 SOD라는 노란색 물질을 생산해내는 이 노란색 유전자가 있다. 이 유전자가 잘 켜지면 SOD가 잘 생산되어 가지고 활성산소를 다 막아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속이 상하고 기가 막힌 일도 있고 그러면 유전자 꺼져버려. 그러면 활성산소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병이 더 잘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이 상하고 기막힌 일이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 SOD를 생산해내는 이 유전자가 꺼졌을지라도 뭐를 통하여 이 산화방지제를 공급을 해주면 음식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식물성 음식, 이게 산화방지제의 그 물질이 바로 식물성 색소예요.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공급해 주는 거. 그래서 뭐 체리도 노란색 체리, 그 노란색 산화방지제도 있고, 그 노란색 산화방지제는 이거죠. 자, 옥수수 노란색. 또 이런 뭐 당근색, 빨간색 이런 뭐 그러니까 왜 건강식은 채식이라야 되냐는 이유 자체가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동물성 음식에는 이런 활성산소를 방지하는 산화방지제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성 음식을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옛날부터 이런 얘기를 해왔죠. 미국 애들은 어릴 때는 피부도 좋고 너무너무 이쁜데 빨리 늙어. 그렇죠? 피부가 빨리빨리 거칠어져. 피부가 빨리 늙고 거칠어진다는 것은 그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활동한대. 그 왜? 육식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채식을 해야 저 식물성 음식 속에는 각종 산화방지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산화방지제가 실제로 약 수백 가지가 되는데 그 산화방지제 중에서도 가장 우리 몸에 중요한 산화방지제가 바로 비타민 C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비타민 C는 어디에 많죠? 어디에 많아요? 과일에. 비타민C가 과일에만 있으면 모든 동물들은 다 죽습니다. 동물들도, 다람쥐들도, 염소들도, 토끼들도 다 비타민C가 가장 필요해요. 모든 생명체에는 비타민C가 있어야 됩니다. 왜? 이 생명체를 파괴하고 병들게 하는 것이 바로 활성산소예요.
알겠죠. 근데, 이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산화방지 물질이 있어야 돼. 근데 이것들은, 그러니까, 이 비타민C는 과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요즘 산에 가면, 산이, 여러분이 여기서 설악산 저쪽을 바라보면, 바위 빼놓고 설악산이 지금 현재 비타민C 덩어리야. 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비타민C는 식물을 구성하는 모든 것에 쓰여. 나무 껍질, 뿌리, 잎사귀, 꽃잎, 이런 모든, 뭐, 심지어는 솔잎파리, 이런 모든 것이 다 비타민C, 뭐요? 덩어리야. 그러니까, 세벨리지. 왜? 산화방지제들 한 수백 가지 산화방지제 중에 제일 중요한 산화방지제가 뭐니까? 비타민C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색깔이 있는 거는 비타민C보다는 다 좀 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귀해지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 맨날 잡으시는 게 이제 초록색, 빨간 색깔, 이런 주황 색깔, 이런 노란 색깔, 그 모든 색깔이 그래요. 그러나 동물성 음식에는 이렇게 산화방지제가 충분히 들어있지 않고, 동물성 음식에 만약 산화방지제가 좀 들어있다면, 그거는 식물성 음식으로부터 뭐예요? 섭취한 산화방지제가 저장된 것일 뿐입니다. 동물성 음식 자체로는 산화방지를 시키는 물질이. 그러니까 이제 비타민C를 못 먹으면 이제 괴혈병 이런 게, 모세혈관 이런 게 다 터지고, 그래서 사람 죽어요. 그래서 이 고기는 암만 먹어도 산화방지 물질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산화방지 물질이다. 이 말이에요. 비타민C를 비롯해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건강식이 채식이라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 이유는, 동물성 음식에는 전혀 없는 게 있어. 식물성 음식에만 있는 것을 식이섬유라 그럽니다. 아시겠다. 식이섬유. 또는 옛날 말로 하면 섬유질. 섬유질. 영어로 하면 fiber라고 다 fiber. 식이섬유. fiber. 이 식이섬유, 그래서 이제 대장암, 직장암에 대하여 연구를 해보면, 이 채식을 하는 식이섬유가 많은 풍부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대장암에 거의 걸리지를 않아요. 아는데 그 대장암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장 안에는, 장내 세균이라는 세균들이, 여러 종류의 세균들이 살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배우기를, 장 안에는 대장균이 산다. 이렇게 배웠는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장 안에는 사람마다 그 세균의 장, 여러 종류의 세균들이 사는데, 이 장내 세균의 아주 좋은, 뭐예요? 균형이 필요하다.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질 때, 어떤 나쁜 장내 세균이 더 너무 많아지고, 소위 좋은 장내 세균이라면 여러분이 아는 거 있어. 유산균이 이제 장내 세균의 일종이야. 그건 대장균이 아니에요.
장내 세균 중에 좋은 유산균이라는 균이 있는데, 그거를 요즘 이제 사람들이 먹잖아요. 그렇죠? 균을 먹는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 기분이. 그 유산균이 바로 뭐예요? 요구르트야. 그러면 그건 뭐냐면은 우유를 조금 섞이면 요게 새콤해지면서 거기에 유산균이 번식을 해요. 그래서 그 유산균이 우리 장 안에서 장내 세균의 일종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육식을 하게 되면 장내 세균이 이 아주 나쁜 세균들만 우글거리고 좋은 유산균 같은 이 세균들은 그 나쁜 세균에 의하여 쫓겨나 버려. 그래서 육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유산균 요구르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루에 뭐 한 두세 번씩 먹어줘야만 장내 세균에 그래도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뉴 스타트 식사를 하면 뭐 유산균 먹을 필요가 없어. 저절로 장 안에서 어떻게 해? 장 안에서 이런 장내 세균의 균형이 저절로 딱 잡히게 돼버려. 그래서 여러분 뭐 염소들이 뭐 소들이 뭐 요구르트 먹습니까 여러분? 그 걔네들은 하나님이 먹으라는 대로 잘 자연식을 하고 있으니까. 장내 세균도 원래대로 잘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내 세균의 중요한 것이 식이섬유인데, 육식을 할 때는 이 식이섬유가 없어. 식이섬유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변비가 많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이 식이섬유란 것은 섬유질인데, 이 섬유질의 성분, 섬유질, 자, 이 내용은 우리 여러분의 책에 다 그 특히 2권 들어가면 음식에 대한 얘기가 쫙 다 나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얘기해 드리죠. 이 섬유질의 성분이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의 일종이야. 그런데 이 섬유질을 구성하는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소화효소가 우리 몸에서 생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섬유질은 그대로, 먹은 그대로 섬유질로서 우리 장 안에 존재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무슨 작용을 하냐면 수분을 많이 흡수해요. 수분을 흡수해서 여러분의 대변에 섬유질이 많이 섞여 있으면 섬유질이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불어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숭아 통조림을 만든다. 그러면 복숭아가 불어나요, 안 불어나요? 불어나. 그거 불어나는 이유는 섬유질이 복숭아 안에 있는 섬유질이 수분을 흡수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대변이 섬유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대변들이 딱딱해지지 않고 뭐예요? 그 섬유질이 포함한 수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변이 아주 잘생긴 가래떡처럼 돼가지고 그게 아주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주면 쑥 가래떡이 잘 나오죠. 그런데 이제 섬유질이 부족한 주로 동물성 음식만을 먹게 되면 섬유질이 없기 때문에 대변에 섬유질이 섞일 수가 없죠. 그러면 대변이 수분이 없어. 그러니까 대변이 어떻게 해? 똥이 딱딱해져요. 딱딱해지면 이렇게 동글동글해지기도 하고 자꾸 끊기니까. 이래서 이제 똥 누기가 힘든 그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섬유질이 부족해지면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나쁜 세균이 많이 생겨. 그리고 또 이 섬유질이 또 뭐 하냐면은
장벽을 아주 깨끗이 청소를 해줘요. 그래서 청소를 해주면 그 나쁜 물질들이 다 섬유질에 빨려서 다 대변으로 나가버리는데, 이제 동물성 육식을 많이 하게 되면 이게 섬유질이 없으니까, 없고 또 없으니까 장 청소가 깨끗하게 안 되잖아. 장 청소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니까 자꾸 찌꺼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 장에. 그럼 이 찌꺼레기를 좋아하는, 육식 찌꺼레기를 좋아하는 나쁜 균들이 너무 번식하는 거야. 그러면 요 나쁜 균들이 그 고기 찌꺼레기들을 먹고 나서 거기다가 배설을 해요. 이 배설, 그 육식 찌꺼레기를 먹고 배설하는 나쁜 장내 세균들의 그 배설 물질에 많은 그 대장암을 발생시키는 발암 물질이 있고, 특히, 이제 그 육식을 많이 하면 기름기를 많이 먹게 되니까 기름기를 소화하기 위하여, 간에서 자꾸 담즙을 많이 생산해내야 돼. 왜? 기름기 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삼겹살을 자꾸 먹는다. 그러면, 간에서 담즙을 굉장히 많이 생산해내. 왜? 기름기를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담즙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담즙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 담즙하고, 그 다음에 나쁜 장내 세균이 배설해놓은 배설물하고 이게 합치면은 아주 대장암을 잘 일으키는 발암 물질을 형성하게 돼. 그래서 육식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장암 걸릴 확률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육식을 많이 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대장암을 일으키는 그런 발암 물질 같은 독성 물질이 장내에 많이 생기면 그게 또 몸 안으로 또 흡수가 돼.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 미국 사람들한테 무슨 냄새가 난다? 누린내나. 그건 뭐냐면은 그런 고기를 많이 먹고 해가지고 그 장 안에 있는 나쁜 세균들이 생산해낸 나쁜 물질들이 피 속으로 흡수되어서 그게 냄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폐암에 잘 걸리고, 그 다음에 여자들에서는 유방암, 난소암이 잘 걸리고. 그래서 이런 육식을 너무 많이 하는 이 식생활 습관은 암 걸리기에 딱 좋은 그런 식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정 고기가 기린이 뼈가 당기는 처럼 당길 때는 조금씩 맘 놓고 조금씩 잡세요. 그런 그거 뭐 불고기 한 몇 점 먹었다고 뭐 당장 암 재발하는 거 아니니까,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왜? 내가 정말 땡길 때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채식을 한다면서 단백질이 좀 뭐예요? 부족한 때는 그게 땡길 수도 있어요. 그때는 조금 먹어줘요. 그래서 그거 뭐 고기 한 몇 점 먹고 아이고 나는 뉴스타트를 할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의지가 약하니 뭐 이렇게 자꾸 비관적으로 돼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뉴스타트 포기해버려요. 그러지 말고 되게 땡길 때, 그러니까 안 땡길 때도 막 처먹으면 그건 곤란하지만 내 몸에 그런 성분이, 육식 성분이 좀 필요한 경우가 되면 이게 아주 땡겨요. 그럴 때는 오케이. 조금 먹어주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뉴스타트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래요. 아이고, 참, 내 팔자야. 어쩌다가 암에 걸려가지고, 고기도 못 먹는 팔자가 돼버렸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도 계속 같은 식생활을 계속해야 돼요. 암이 나아도.
아시겠죠? 아, 암 낫네. 그러면 지금부터 옛날 식생활 습관으로 돌아가죠. 그럼 암 재발해요. 그래서 5년 생존율, 5년 됐으면 이제 고기 다시 먹어. 그거 웃기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5년이 아니라 10년 후라도, 아까 뭐라 그럽니까? 생활 습관이 나쁜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면 생겨요. 왜? 그래서 면역력이 약화되면 또 암 생기죠, 뭐. 그러니까, 뉴 스타트는 무슨 병을 치료하는 어떤 치료법이 아니라, 이거는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아가야 될 올바른 생활 습관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섬유질이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하니까, 역시 건강식의 기본은 무슨 식물성 음식이다. 라는 결론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양소의 이 비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양소의 균형이 맞아야 세포들이 암세포로 잘 안 변해요. 그래서 아무리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고 무슨 발암물질의 섭취가 많다고 해도 여러분이 먹는 음식에 그 예를 들어서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이 딱 맞으면 세포들이 스트레스를 그렇게 안 받아요. 그래서 그 비율은 어떻게 되냐고 하면 뭐가 제일 많아야 되겠습니까? 3대 영양소 중에 탄수화물입니다. 뭐 당연히 탄수화물이에요. 이 건물 하나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도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간 데가 뭐게? 에너지 비용입니다. 전기세, 가스세, 그렇죠? 그 에너지 비용이 항상 제일 많이 들어가요. 지출이 제일 많아. 그래서 탄수화물은 에너지, 여러분이라는 나라는 건물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백질은 뭐냐? 단백질은, 건축 자재야. 그러니까 그거 맨날 많이 필요해, 안 해? 안 해요. 에너지 비용은 항상 들어가지만은, 이 건축 자재는 뭔가 이제, 좀 고장이 나고 뭐가 부러지고 하면 이제, 그래서 이 단백질, 지방 성분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탄수화물은 70%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방과 단백질은 15%. 이 정도면 돼요. 그러니까, 이 비율을 어떻게 맞춰서 먹나, 걱정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잡수시는 요게 딱 비율이 고 70, 15, 15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너무 예민하게 계산할 필요도 없고, 요 정도로 잡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균형이 딱 잡히면, 애지간해서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막 육식을 하면 탄수화물을 70%를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육식을 많이 하면 단백질이 15%가 아니라 단백질이 25% 이렇게 되고 지방이 뭐예요? 삼겹살 막 처먹으면 지방은 30%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결국 탄수화물은 몇 프로밖에 안 돼요? 45%. 이래 되면 균형이 깨져버려. 그러면 세포들이 아주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발암물질이나 이런 것들에 세포들이 노출이 되면 금방 에라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암세포로 변해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이런 균형이 딱 맞는 건강식을 하게 되고, 여기다가 이제 산화방지 물질도 충분히 들어오고, 물도 충분히 공급이 되고, 이제 심호흡으로 산소 공급도 잘 되고, 스트레칭으로 인해서 이제 모세혈관도 발달돼서 산소 공급이 세포에 잘 되면, 드디어 세포들이 어디로 돌아갈까? 뭐, 고향으로 돌아가. 그래서 짐을 싸요. 짐을 싸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채식이 몸에 좋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하, 건강식은 채식을 위주로 한 식사라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요? 이거, 이거, 이렇구나 해서,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건강식이, 채식이라야 되는 이유를 누구한테나 뭐요?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 그 간식을 안 하도록 하셔야 돼요. 물론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상구 박사 간식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배고프면 여러분 잠도 안 와. 그렇죠, 어떤 때는. 이제 그런 때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간식을 안 하셔야 됩니다. 식사를 하면 위장이 더부룩하고 불편하다. 그리고 소화가 완전한 소화가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소화력이 약해서 그래요. 그러면 소화력이 약하다는 말은 뭐냐? 첫째, 물리적인 그 소화를 시키려면 위장이 어떻게 해야 돼? 주물럭, 주물럭, 주물럭을 잘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음식을 고루고루 섞어가지고, 그 다음에 위장세포에서 생산해내는 소화효소들을 잘 음식물하고 섞으면, 그래가지고 주물럭을 잘 하면, 소화가 깨끗하게 돼요. 근데, 이 주물럭거리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체력이야, 이거는 체력. 체력이 떨어져 있을 때는 소화가 안 됩니다. 건강한 사람도. 너무너무 체력적으로 피곤할 때는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과로가 건강에 안 좋다는 거예요. 과로는 체력이 떨어진 상태죠. 그렇게 되면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소화력을 가장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문제가 뭐냐면 간식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자꾸 뭘 먹어. 군것질을 자꾸 하는 거야. 주전벌이를 자꾸 하는 거야. 주전벌이를 하면 그 음식이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의 소화기관이 어떻게 해야 돼? 주물럭거리고 이게 소화력을 소모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자꾸 자주 주전부리를 하면 소화력이 아주 피곤해져, 위장이. 예. 네. 그거 제발 그러지 말아요. 그래서 식사를 한 끼를 딱 하고 나면 내 위장을, 내, 그리고 내 장을 충분히 어떻게, 다음 끼니 때까지 충분히 휴식하도록 하죠. 물론 꼭꼭 씹어 먹는 것은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뉴스타트 하면서 음식을 꼭꼭 씹어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요 정도면 딱 됐다 그럴 때 수저를 넣고, 네, 과식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간식하지 않고 그러면요, 위장 기능은 그래가지고 딱 그거를 지켜가면서 한 달만 되면 위장 소화력이 아주 좋아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음식을 먹어도 자신감이 생겨. 아, 이거 먹고 나면 곧 뭐예요? 소화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저도 옛날에 만성 소화 불량으로 아주 먹고 나면 이제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자꾸 장 위장 안에서 음식이 발효가 되니까 고약한 냄새하고 트림이 하고 이제 올라오고 이제 올라오다 뭐 트림하다 못해서 뭐예요? 음식물 그 찌꺼기가 식도로 역류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빨 그 치근 치주염 이런 것도 잘 생기고 아주 나빠요. 그 저는 그 역류성 식도염으로 아주 어릴 때부터 고생했어요. 그런데 뉴스타트하고부터는 깨끗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소화 안 되던 거지. 이제는 뭐 소화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자. 그거는 제가 간식 중에 제일 나쁜 간식이 뭐게? 야식이야, 야식. 야, 출출한데 라면이나 하나 끓여 먹고 자자. 이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야식을 하면, 잠이 들어도 반쯤밖에 안 자요. 왜? 잠이 들려면 내 뇌도 쉬고 위장도 쉬어야 돼. 근데 뇌는 골아떨어져서 쉬는데, 위장이 여기서 뭐 배속에서 뭐요? 아니, 나는 못 자겠다. 그러면 뇌가 반쯤 깨요. 이제 이렇게 되면 자도 잠그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수면의 질이 아주 나빠져요. 그런데 그게 자꾸 버릇이 되면 나중에는 야식 안 먹어도 수면의 질이 계속 나빠요. 그래서 간식은 정말 하지 않고 정말 그 각 시간마다 식사 시간 사이사이는 여러분의 소화기 계통이 충분히 휴식을 잘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간장 된장에 관한 문제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간장 된장을 아주 정말 안 쓰려고 노력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 뭐 간장 된장을 조금만 먹는다고 해서 뭐 갑자기 막 암에 걸리고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의 그 암을 발생시키는 그 발암 물질들 중에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나쁜 발암 물질은 무슨 물질이 있냐면 아질산 아민이라는 물질이 있고 이거는 최고로 나쁜 발암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질산 아민만큼 나쁜 게 뭐냐고 하면 다이 아자가 들어가네. 아브라 독소. 영어로는 에이플라톡신이라는 물질이에요. 이 독소는 어디서 나온 독소냐면, 곰팽이에서 나온 독소예요. 그래서, 그러면 무슨 곰팽이? 매주 콩에서 생기는 곰팽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간장 된장 이제 만들 때 일단 뭐요? 콩을 삶아 가지고 이제 매주를 만들어. 그렇죠? 그 매주를 만들어 어떻게 해요? 예. 네, 뜨끈뜨끈한 아랫목에 담요로 탁 쌓아 가지고 그 뜨끈뜨끈한 아랫목에 담요로 쌓아 놓으면 이제 그건 누구 먹으라는 거예요? 그 매주를 누구 먹으라는 거예요? 곰팽이가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간장이라는 것은 콩국물이 아니고 곰팽이 국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매주 콩을 아주 좋아하는 그 영어로 에스퍼 질루스라는 곰팡이가 있어요. 그 곰팡이들이 확 모여들어서 그래서 이 에스퍼 질루스 곰팡이가 확 번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한 두세 달 지나고 나면 나중 여름 보면 뭐 덩어리 매주는 거의 뭐 보이지도 않고 시커먼 뭐 덩어리가 돼 있어. 곰팡이 덩어리가 돼 있어. 그거를 이제 소금물에 넣어서 끓이면 그 곰팡이 냄새가 나는 국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물 속에는 이 에스퍼질루스라는 곰팡이가 콩을 진땅 먹고 생산해낸 아브라독소가 많다고. 그래서 저 아브라독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워낙 식생활이 뭐 미국 사람이나 뭐 이렇게 다 비슷해져가지고 암 발생률도 그 미국 사람들하고 비슷했었어요. 옛날에는 뭐 한국 사람 폐암 안 걸렸잖아. 대장암 천만에. 왜 대장암 안 걸렸게? 왜냐면 그때는 우리 때는 우리가 의과대학 때는 한국 사람들 고기 먹기 힘들어. 그때는요 우리가 의과대학 댕길 때 가고 싶은 데가 되게 한일관. 예, 그때는 불고기를 이렇게 숯불에 구워서 먹는 데는 한일관밖에 없었어. 그 종로 2가인가? 예. 그럼 한일관 가는 일 생겼다면 막 너무너무 좋아. 근데, 이제 그, 그때는 뭐 고기는 뭐, 1년에 한일관 한 두 번 가면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많이 가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뭐 기름기 많이 먹고 뭐 대장암 걸릴 일이 없어. 기름기를 안 먹으니까. 그래서 제일 한국 사람들이 많이 걸린 암이 그 당시에는 암 환자다 그러면 그 사람 간암 아니면 위암이야. 예, 간암 아니면 위암이야. 일본도 그랬어요 옛날에. 그런데 예. 요즘은 뭐 대장암도 생기고 그게 이제 참 이제 육식이 많아져서 그래서 간암 아니면 위암 그 간암과 위암을 발생시키는 그 발암 물질이 바로 아브라톡소야. 아시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간장 된장을 너무 그냥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먹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간장 대신에 소금을 쓰고 그다음에 뭐 가루 뭐 간장 뭐 이런 거 조금씩 쓰고 뭐 이제 된장은 거의 조금씩 이제 섞어서 쓰고 가능하면 너무 이제 주로 암 환자분들이시니까 발암 물질 공급을 가능하면 줄이자는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조금씩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뭐 그렇게 막 습관적으로 막 옛날처럼 그렇게는 잡수지 마시고 조금 뭐 식당에 갔을 때뭐 거기서는 뭐 간장 안 먹었고 그러면 그런 때나 조금 드시고 또 너무 또 겁내지도 마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식생활을 잘 하시면 뭐 어려울 거 없죠. 그렇죠? 어려울 거 없어요. 그래서 더 자세한 얘기는 저 책에 있으니까 잘 보시고
그래서 먹는 거는 이렇게 오늘 아침 시간, 저녁 시간 두 시간 강의로 대략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